야, 나 떨리네요. 예, 말씀드린 대로 세계 챔피언,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원 챔피언십 타이틀전.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거든요, 카탈란. 과연 그런 베테랑을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플래시 이승철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운드 자, 그럼 원. 게임 먼저 시작합니다. 오, 시작부터 압박을 하고 있는 이승철. 굉장히 공격적이죠. 지금 그리고 스탠스가 굉장히 와이드하고 인앤아웃을 하고 있거든요, 이승철. 상대방이 타격 날릴 때 카운터 날리겠다는 겁니다, 저거.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상대도 타격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더블 언더그룹을 파고 있죠, 지금. 카탈란 선수 역시 베테랑답게 저런 이승철 선수의 러쉬에 당황하지 않고 클린치로 맞대응합니다. 자, 허리 힘을 이용해서 순간 돌리려고 했지만 이승철 선수의 대체가 좋았고요. 자, 무게중심이 중요합니다, 이럴 땐. 예. 카탈란 선수가 머리로 고정을 시켜주면서, 양손으로 겨드랑이를 파주고 지금 무게중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면서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철 선수 당황하지 않고 자신도, 예, 그럴 때마다 같이 무게중심 옮겨주면서 잘 방어해주면서 교착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오! 자, 우선 들어갔어요! 자, KO! 와! 이승철 1라운드 KO 승리 가져갑니다. 플래시답게 번쩍 KO 승리 가져가는 대한민국의 이승철. 와, 소름 돋았습니다. 초반부터 이승철 선수가 케이지 중앙을 점유하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두고 있던 게 이거를 노린 거거든요. 본인이 의도한 대로 오른손 바로 터트리고 BIFC 세우 베테랑을 경기 상대로, 56.7kg 세계 플라이급 챔피언을 경기 상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뭔가 1라운드 더 깔끔한 1분 KO 승리가 12초. 나왔습니다. 펀치에 의한 KO. 레드 코너 이승철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이 선수 이러면 진짜 1라운드 피니쉬. 예, 시상은 김병준, 5연승 레다스 올 흉부외과 피니쉬. 김병준님, 미친 성형 성적을 관장님, 이어갑니다, 그리고 가수 이승철. 이대원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반응이 굉장히 핫하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KO가 터졌고요. 와, 현장, 아, 진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거, 이 열기를 느끼셔야 되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지금, 성희용 관장님이, 시상에 도움을 주시는데, AFC에서 또, 경기를 뛰었었고, 주짓수 1세대 파이터이죠. 도복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리산 도사로 다시 태어난 성희용 관장님이, 예, 시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 네, 진짜 소름 돋네요. 이승철 선수 1년 만에 복귀전인데 이런 자신감, 그 사실 오랜만에 복귀하면 케이지 중앙 점유하면서 접근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압박감이나 중압감 때문에. 근데 이렇게 관객이 많고 또 수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고 있는 중요한 경기에서 오랜만에 케이지에 오르는데 또 베테랑을 상대로 말이죠. 선수 그런 인터뷰하겠습니다. 주도권을 이승철 한 번도 선수 잃지 인터뷰. 않고, 물론 뭐 케이지 레슬링이 있긴 했지만 위기의 순간은 없었죠. 자, 오늘 자, 승자 인터뷰 한번 한 번째 듣고 KO승을 다음 거둔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홈코너 이승철 선수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오늘 이승철 선수 아주 화끈한 경기 펼쳐주셨는데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 스승님이 진짜 많이 찡찡댔는데도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 생긴 것 같고, 또 오랜만에 복귀전 했는데 또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포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좀 운이 좋게 빨리 끝나긴 했는데, 아직 절대로 제가 잘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또 이번 경기 준비했던 것처럼 똑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똑같이 재밌는 경기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휴공기 승리로 마친 DK짐 소속 이승철 선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과연 플래시 이승철이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자신의 강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 뭐 거품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싹 날려버릴 만한 화끈한 KO승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5연승 행진, 5연승 올피니쉬 행진을 이어갑니다. 그것도 원챔피언십에서 타이틀 전까지 했었던 베테랑을 상대로 말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뚱관장님과 고스트 홍예린 선수